로마서 4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제가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에 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제가 완전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노래가 크리스토퍼슨이라는 팝 가수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Why Me?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시여, 왜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행복을 즐길 만한 어떤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는지요? 말해주세요 주님. 내가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거나 당신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걸 낭비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영혼은 당신 손에 달려있답니다. 당신으로부터 받아온 모든 것들을 제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절 시험하세요. 아니요, 저는 당신께 받은 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 있다면 아마도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은 후 내가 걸어왔던 길을 끝내고 이제 당신에게 이끌려 당신에게로 가고 있다는 걸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 평생 모든 걸 낭비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영혼은 당신 손에 달려있답니다. 이 노래를 부른 크리스 크리스토퍼스는 미 육군 장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평탄하게 자라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뒤에 전투기 조종사로 군복무를 하다가 공군 대위로 군대를 전역했고, 그 후 가수와 작곡가, 배우로 큰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빌보드 컨트리 차트에서 1위를 하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스타 탄생이라는 영화에서 열연을 하여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까지 받은, 양쪽에서 정말 최고봉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스타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고 엄청난 재산을 모은 재력가였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모두 하면서 너무나 평탄하게 산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 그가 기타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Why Me Lord라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는 한 번도 주님을 위해 산 적이 없고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도 없어요. 가끔씩 그에게서 나왔던 선한 일도 결국은 자기의 만족과 명성과 평판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쾌락과 명예를 쫓아 모든 걸 낭비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나를? 자신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귀와 명예도,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자신이 구원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절절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주님께 그 은혜에 대한 어떤 보답도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이 스스로의 꿈과 야망을 쫓아 달리는 삶에서 돌이켜져서, 돌이킨 게 아니라 돌이켜져서 예수님께 끌려가고 있는 모습뿐이라는 거죠. 그것밖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만이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나약해 보이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그 자리, 에베소서 1장이죠. 은혜만을 찬송하는 이 자리, 내 걸 다 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찬송하는 바로 이 자리.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들에게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이 역사와 인생을 창조해 내신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당신의 아들들에게 체휼하게 하시기 위해 한시적으로 창조한 모델하우스인 거지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 발휘의 경연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역사와 인생을 꿈의 비유를 했던 겁니다. 꿈은 그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사라져야 할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차압당하는 악몽의 현장이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죽은 흙으로 폭로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악몽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는 나가 부인되고 부정돼야 돼요. 아니, 삭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고 찬송케 하기 위해서는 나가 그 창조주 앞에서 없음으로 드러나야 그분이 창조주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창조라는 것 자체가 없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필사적인 자기 지킴과 자기 탐닉, 나르시즘이죠. 자기 탐닉을 본능으로 갖고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오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본능적 자기 지킴과 자기 탐닉을 폭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현실이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역창조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의 역사살이가 환란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그 환란의 정체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만 들으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환란이 도대체 뭔지. 단순히 사업이 망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병이 걸리는 거 있다 없고는 환란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냥 죄 때문에 닥치는 거라고요. 성도에게 닥치는 환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성도의 역사 속 환란은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쪼개짐으로 미리 예표가 되었어요. 이 쪼개짐, 이 분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키예요, 이것이.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과 연합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의 삶에 연합이 된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연합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가 사신 삶을 그대로 답습하여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성도예요.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그렇게 예수가 사신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성도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도 하는 거고 자기가 부인당하는 삶이다 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재물의 쪼개짐, 쪼개짐에서 먼저 힌트가 되어졌던 거죠.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쪼개짐이란 말이에요. 이건 고통이에요. 찢어지는 고통.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성도의 쪼개짐의 삶, 그 환난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분리와 쪼개짐의 개념을 도입하여 암시를 해준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어떤 학자의 그 진술로도 제가 이것을 보장을 받는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증명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이럴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요즘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속 반복하여 읽고 있는데 이제는 분명히 잡은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제 의견을 지지 안 해줘도 괜찮아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과연 성경이 바로 이렇게 예수와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으로 쓰여진 게 맞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달랑 듣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여러분은 제가 한 말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다 이해도 못했으면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너스레를 떨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이게 맞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 보시라니까요. 성도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삶을, 쪼개짐의 삶을 이 역사 속에서 산다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설명해 주기 위해, 힌트해 주기 위해 천지 창조 때부터 분리와 쪼개짐의 개념을 도입하여 암시해 준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분명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묵시 속 창조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이죠 그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런데 찝찝하게 없음의 영역의 것들, 그게 뭐야? 어두움, 궁창 아래, 바다, 이런 게 남아있는 분리의 모습으로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건 싹 없어질 거예요. 계시록에 가보면은. 한쪽 거는 다 없어질 건데, 이상하게 그 묵시의 창조를 설명을 하는데, 없어져야 할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밀려나 없어져야 할 것들이 찝찝하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분리로, 쪼개짐으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시작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며 물이에요. 정 집사님,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세상에 이놈의 교회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물 하나 갖다 놓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시작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며 물이죠. 그죠?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저주와 심판의 상태, 그 없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라는 것 자체가 없음이잖아요. 틀도 없고 그릇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게 혼돈과 공허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가라사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재료나 적당한 환경이 근거가 된 창조가 아니라 그냥 없음에 가라사대, 말씀이 뚝 떨어지니까 창조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없음의 자리에서 빛이 분리되어 찢고 나오는 거예요. 없음의 자리에서 궁창 위에 하늘이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바다에서 묻이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다 물이었잖아요. 근데 묻이 분리되어 나와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잖아요.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날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담고 있었던 거고, 그 약속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하늘의 비조물들이 채워지며,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완료가 된 후 안식이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없음에서 분리되어 나온
그 있음의 영역의 것들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니까 결국 없음의 영역의 것들을 전부 장악하고 먹어버린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잖아요. 계시록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는 빛만 있는 나라고 유리바다, 궁창 위에 바다만 있단 말이에요. 궁창 위에 바다가 유리바다가 예수의 보좌 앞에 깔려있다는 건 유리로 된 바다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바다가 땅의 바다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라는 셋째 날이 또 성취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위의 것들이 아래 걸 다 장악하고 먹어버리는 형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있음의 영역의 것들만 남게 되는 게 창세기 1장에 담긴 묵시 속 창조였단 말이에요. 성경이 굳이 그렇게 창조의 과정을 분리로 시작하여 묘사를 하는 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속에 심기 위함인과 동시에, 그건 지난주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라는 그 약속을 심기 위함인과 동시에 이 역사 속에서의 그 새 창조의 모습을, 그 이 성경은 이 역사 속에 우리 성도가 독자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하늘의 묵시 속에 완성이 되어 있지만 역사 속에 내려와서 무언가를 배우고 올라가야 하는 우리가 읽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창조를 굳이 분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빛, 하늘, 뭇, 이것들이 있음의 영역의 것들이고 어둠, 궁창 아래 바다가 없음의 영역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빛이 어둠을 점령하고 궁창 위 유리바다가 궁창 아래 바다를 점령하며 물이 묻히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매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분리는 영원히 가는데 십자가가 나무가 던져지면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가 거기에 던져졌더니 창조가 완료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이미 약속으로 들어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빛이 이 세상의 어두움에 와서 어두움에게 밟혀 꺼짐으로 휘장인 예수가 찢어짐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가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 이거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란 뜻이죠.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핵은 십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묵시 속의 창조가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역사 속에 펼쳐질 때는 그 반대 방향, 반대 모양으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 요렇게. 묵시 속의 창조가 없음에서 이렇게 완료가 되어서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가운데 끼고 이게 역사 속에서 표현될 때는 있음에서 시작하여 없음으로 부수어지는 형국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묵시 속 창조는 없음에서 생명으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역사 속 창조는 있음의 상태에서 부수어지는 형국으로 드러나요. 묵시 속에서는 없음인 티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남으로 창조가 완료가 되는데 역사 속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죄인 중에 괴수로 부수어지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창조라는 표현을 쓴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 신학, 지난주에 신학생들한테 가서 조금 설명을 했더니 멍 다른 거 해주세요. 그 교회 뭐 목사님한테 가스비 줘요? 뭐 전기세 내줘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앉아있고.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새 창조를 그려낼 때는 그 역창조의 모습으로 그려내는 건 이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 창조의 주체이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다 덮어서 어둠을 먹어버려야 하는 게 창세기 첫째 날의 언약의 성취 모습이죠. 근데 성경은 새 창조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인 그 빛이 어둠의 빛이었더니 어둠이 빛을 꺼버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둠이 쫓아다니면서 이 빛을 꺼버렸어요. 결국에는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긴 것과 같은 모양으로 첫째 날의 언약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궁창 위의 물, 즉 하늘의 유리 바다가 궁창 아래의 물, 저주의 바다를 덮어서 하늘의 유리 바다로 만드는데 궁창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찢겨진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땅의 것에게 찢겨진단 말이에요. 그 형국은 오히려 저주의 바다가 하늘의 바다를 먹는 형국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날이. 마지막으로 저주의 바다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거할 처소, 이걸 성경이 뭇이라고 자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그 모세의 홍해 도하 사건에서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여 나오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오잖아요. 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저주의 바다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백성들의 처소,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할 처소인 그 뭇, 하나님 나라, 이 뭇이 바다를 몰아내는 형국으로 성취가 되는 셋째 날의 언약도 저주의 바다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처소, 이게 뭐야? 성전. 성전이 누구? 예수. 예수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는 형국으로, 오히려 묻히 하나님 나라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형국으로 셋째 날에 언약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요나서까지 연결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는 건지를 제가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와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에서 모형으로 한 번 더 보여져요. 창세기 1장이. 불기둥, 빛이 밤에 이스라엘을 비추고 애굽 쪽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물이 양쪽으로 쪼개져요. 찢어진다 그래요. 이게 할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찢어져요.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넜다 그러죠. 뭇과 바다가 또 갈라지죠.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 사건, 이걸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의 첫 창조가 묘사된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그 중보자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를 설명하기 위해 이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아니면 건전한 사람으로, 아니면 유복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잘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창조의 현실이에요. 그 속에 예수의 쪼개짐, 예수의 할례, 예수의 십자가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약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없음이 있음이라는 말씀에 의해 덮임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다가 라하프, 덮는 거예요. 덮임으로 창조가 완료가 되는데 그 하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펼쳐질 때는 거꾸로 이 역사가
묵시를 덮어서 질식사시키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의 실체가 역사 속에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처음 자리가 그것은 사실 거꾸로 있음의 흉내를 내는 역사가 말씀 앞에서 오히려 산산이 부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은 창세전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재료요 소품인 거지 그 자체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이 육적 몸뚱아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설명하는 소품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과 수고에 의해서만, 말씀으로만, 말씀에 의해서만 완료될 수 있음을 확증해내는 게 이 역사와 인생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으면 예수를 그려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붙드느냐에 따라서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가 갈리는 거예요. 이걸 잘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튼 이렇게 창조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된 것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인 하늘의 성도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역사 속의 성도 안에서 창조가, 새 창조가 일어나는 모습, 이걸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니까. 그 새 창조가 일어나는 모습이 예수가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뭐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자격과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창조하셨네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이 땅에게 제압당하고 먹히는 모습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걸 위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너랑 틀리다고. 제가 부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하자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역사 속에 성도로 와서 죄인 중에 괴수로 끝나는 삶을 살게 돼요. 물론 그건 존재론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로 완벽하게 왔다가 죄인으로 존재론적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자인식이 그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나는 성도예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났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면모를 나에게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계속 위장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그걸 그렇게 되면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금방 합리화시켜요. 다른 이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그러한 자인식은 자신 안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가 실제하고 있었다는 걸 점점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 말은 다른 말로 새 창조 안에 들어있는 성도의 삶 속에서 쪼개짐, 즉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분리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땅의 것, 어둠에 속한 것, 그 저주의 바다에 속한 것이 구별이 되어서 이렇게 폭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닌 줄 알았는데, 난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하늘의 것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드러나며 나에게 인식이 되는 게 이게 분리란 말이에요. 쪼개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이 쪼개짐과 분리를 경험하며 반드시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걸 반드시 겪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원래 성도의 처음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 것들을 성도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 땅에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과 똑같이. 그리고 그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도에게 환란으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없음이었구나. 이거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난다는 건 내 부정이요 나의 부인이요 삭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이 내 안에 살과 피와 뼈로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끊어내려 할 때 이게 고통스러워서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없음의 영역에 말씀이 떨어지자, 창조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씀은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 떨어지면 분리가 일어나요. 쪼개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만 그 쪼개짐이 환란으로 감지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예수가 들어가니까. 쪼개짐, 이 분리는 아픔이에요. 어두움은 어두운 채 놔두면 아픔을 겪지 않아요. 근데 빛이라는 게 그 어두움을 찢어발기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을. 없음을 찢어발기고 있음을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탄생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을 여자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자는 애를 낳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 없음이 있음의 흉내를 낼 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해요. 가장 아픈 고통.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창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새 창조가. 역사 속 창조의 경험은 그렇게 고통이며 환란이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 날 하늘의 유리바다와 땅의 바다가 둘로 찢어지죠. 궁창 위의 바다, 궁창 아래의 바다. 셋째 날 저주의 바다 속에서 무치 튀어나와서 바다를 찢어버리죠. 그죠? 쪼개지며. 이게 다 할례랑 같은 단어예요. 쪼개지다라는 게. 그게 창조잖아요. 분리란 말이에요. 고통이에요. 지금 이 첫 창조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한 몸이 창조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여자예요. 근데 2장에서는 이게 쪼개져요. 역사 속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라는 객체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분리로 가요. 이 나누어짐으로 간다니까요. 여자는 남자에게 완전히 장악된, 연합된 상태였어요. 1장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인데 2장에서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 의해
창조됐잖아요. 남자의 갈비뼈로. 근데 사람이라는 한 몸으로 있다라는 건 연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1장에서는. 근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찢어져서 객체로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잊게 한 남자를 다스리고 장악하려고 그러죠. 뭐 같아요, 오늘날?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나, 그게. 나. 여자를 잊게 한 남자가 원래 없음이었던 여자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것은 교회를 잊게 하실 예수가 교회 때문에 교회에게 맞아 죽는 그런 형국으로 새 창조가 완료가 된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여자가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산자의 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산자의 어미라고 만드는 거란, 이름 붙이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새 창조는 그렇게 남자이신 어떤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료가 되는 것을 거기서 벌써부터 힌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오직 예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여자, 교회에게 여자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자에게 순종하여 들어라 라고 비유적인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세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본 것처럼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자 목사는 안 된다느니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느니 이따오 결론에서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나 아니면 교회의 운영 방법, 세상살이의 어떤 처세 이런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든 다 예수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성 안수, 여자 목사 이것 때문에 몇십 년을 쌈박질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게들 할 일이 없냐고 교회에서.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행정, 정책 이따구 것들에 그렇게 시간을 다 뺏기고 앉아있는 거죠. 이건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혹은 여자 목사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의 배경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자인 교회, 즉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추구하며 사는 인본주의, 율법주의자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여자.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세상은 자기들의 주장을 거두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예수를 믿어야 함을, 믿어야 하는 존재임을 설명하는 구절이지 단순히 여자들이 교회에서 날뛰는 걸 경고하는 걸, 경고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여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는 건 니들이 지금 하는 거 잘못된 거야. 뭘 했는데요? 율법 지키고 제사 지냈거든요. 뭘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근데 회개하라라고 했다라는 건 그거 잘못된 거야. 돌아서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남자가 와서 여자에게 니들이 하는 짓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남자를 가르치려고 했다니까요. 어떻게?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는 게 옳은 거야 라고.
그래서 남자가 아니야라고 했더니 남자를 죽였다고요. 다스리고 장악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이것이요. 이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지 잘 보세요. 한 몸으로서의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되면서 2장부터 죄가 나와요. 1장에는 죄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묵시 속 창조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2장부터 죄가 등장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자 죄가 등장하죠. 그죠? 여자에 의해서. 창세기 1장에는 나오지 않는 죄가 2장부터 나오는데 2장부터 역사 속 창조의 내러티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시작이 여자가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거절을 하지 않고 여자 때문에 죄인이 돼요. 먹어버려요. 남자가 거절을 하지 않고 여자 때문에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된다라는 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받아 먹어요. 왜 남자가 여자를 장악하고 타일러서 여자를 살리는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자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고 교훈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여자라면, 그게 존재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한 게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여자와 함께 사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자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야. 선악과 같이 먹어버리는 거야.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죄는 없지만. 그러한 남자의 희생의 결과로 여자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아담은 그 안에 이미 예수의 흔적을 미리 품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은 실수하고 실패한 거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이미 흔적으로 갖고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은 신부인 교회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신부를 살려내시는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따먹어서 죽었는데 성경 전체가 아담만 죽일 놈이라 그래. 에? 이게 예수란 말입니다. 조금 더 가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사람을 먹이로 주세요. 죄가 들어오자 뱀에게 사람을 먹이로 주세요.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저주 바로 밑에 이 저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흙 먹는 뱀 보셨어요? 그럼 이 뱀에게 뭘 준 거예요? 사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사람을 뱀에게 준 거예요. 죄가 사람을 장악하도록 장치를 하신 거예요. 이걸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온 세상은 죄 아래 갇혀 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온 세상에.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영생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구원이 온다를 알려주기 위해 모든 인간들을 죄 속에 가두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성도만 그 안에 들어있는 죄를 분별과 쪼개짐이라는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로마서 11장 3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누구를? 모든 사람을. 근데 누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순종들을 하고 계시길래 나는 순종한다 그러냐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셨다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뭐라 그랬어요? 자궁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아버리기 위해서, 은혜로 낳아버리기 위해서 순종치 못함에 가두어도 되니까요. 근데 순종하는 척들 하느라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중요한 건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렇게 마귀에게 사람을 붙여버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라인과 뱀의 후손 라인으로 인류를 갈라버리세요. 분리죠. 또 쪼개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벌일 전쟁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분리가 되는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뱀이 문다는 거죠. 그죠? 입으로 먹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형국으로 이 역사 속 새 창조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피를 계속 빨아먹게 놔두심으로 그 피에 의해, 무력이 아니라 그 피에 의해 뱀의 대가리가 깨지는 것, 이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마귀의 대가리 안 깼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깨졌다니까요.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거예요. 뱀이 왜 물어요? 피 빨아먹으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피를 뱀이 다 빨아먹어요. 이기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니까 빨아먹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여자에게 남자를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승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해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살짝 물고 예수님이 대가리를 깬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뱀에게,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다 빨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뱀 새끼인 내가. 성경을 동화책처럼 보지 마세요. 소설책처럼 보지 마시라니까요. 역시 십자가예요. 환란입니다.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가 일어나는데,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때 뱀이 여자의 후손을 이기는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보세요. 분리가 일어나는데 어두움의 것들이 하늘의 것들을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자에게 약속이 떨어져요. 여자가 자기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즉 예수를 낳게 될 건데,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여자인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낳게 될 건데 그 예수를 낳는 게 이 역사 속에서 잉태의 고통으로 감지가 될 거라고 그래요. 역시 환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데에는 그분만을 오로지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데에는 환난이 필연적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인 성도는 반드시 고통을 통과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닫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여자가 후손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여자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부류가 나오죠. 찢어지며 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와 여자가 남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죠. 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그러죠.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연합이에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자 가인과 아벨이 또 나오죠. 그죠? 사람 안에 남자 여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남자 여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독자는 누구? 나란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남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공존한다니까. 이게 로마서 7장이란 말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 여자가 후손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죠. 아벨은 예수를 모용하는 거니까 남자란 말이에요. 가인 죄인이 여자에게 맞아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아들 대신에 셋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그걸 다 봐야 되니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걸 잉태의 고통과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겪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리와 쪼개짐과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는 거, 이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환란이 아니라. 그래서 그 쪼개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쪼개지면 죽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장해내느라고 그 고통을 우리가 일부러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고통을 통과해서 약속의 후손을 낳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고 그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는 다스릴 거다 그러죠. 이걸 히브리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고 장악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여자가 남편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정확히 번역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점점 여권이 신장되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콧대가 세지냐 한번 보세요. 지금 남자들이 전부 이렇게 시퍼러 죽죽 다 죽었잖아.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여자란 말이에요. 내 마누라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신부인 나를 먼저 보라니까요. 이것은 이 역사 속에서의 그 여자, 즉 성도의 본성과 경향에 대한 진술임과 동시에 남자, 예수까지도 우리는 종으로 부리려고 하잖아요. 자해를 해서까지 막 열흘씩 굶어버려 그냥. 그러면서까지 예수를, 남자를 장악하려고 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러한 성도의 본성과 경향에 대한 진술임과 동시에 그 일을 통하여 여자는 남자에게 복속이 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히는 진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 근데 요 앞에 걸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나는 아니라고. 아니긴 개뿔이나 뭐가 아니냐고요. 목사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죄인지를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옳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죄인데
죄를 지으라고 하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상을 받을 거래요. 여자는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게 된다는 말이고, 그렇게 예수는 여자에게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맞아 죽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성도예요. 그 결과 여자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후손을 낳는 거예요. 이게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니까요. 이게 환란이란 말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래요. 보세요. 계속해서 여자는 남자를 장악하려고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형국으로 역사가 그려지고 있어요. 역창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그러한 남자의 죽음에 의해서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자 안에 우리 성도 모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바로 뒤에서 산자의 어미인 하와로 지어지는 거예요. 산자는 바로 우리들이니까 우리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여자로 살게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뱀 역할을 하는 나를 내가 감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인 하와가 남자를 다스리고 장악하려고 하고 남자를 사망으로 몰아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남편이신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실체가 폭로가 된 후 남자의 피에 의해 여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이러한 자기의 처음 자리 확인을 건너뛰고 남자에게 순종하는 나, 그 순종하는 나를 구축하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자랑만 난무하는 거죠.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경고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왜 순종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다 가짜 순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먼저 이해시키기 위해서 순종치 못함에 가두어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 땅의 가짜 교회인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낸 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논리를 알면 알수록 저는 지난주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 이걸 언제 다 가르쳐 주지? 이렇게. 이걸 언제 다 가르쳐야 되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역시 한 몸에서 시작이 돼요.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요. 동침은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몸에서 또 두 개의 갈라짐이 나와요. 첫 번째가 가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로서의 후손이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했어요. 이걸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불경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혹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인의 후손에 의해 구원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아, 내가 드디어 구원자, 여호와가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내가 여호와를 낳았구나라고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가인을, 한쪽을, 내 안에 있는 한쪽을, 여자의 역할을 하는 내 안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낳게 하셨다니까요. 마치 당신의 백성을 동쪽 바벨론으로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서에서. 내가 쫓아가서 그들의 성소가 될 거야 그랬죠? 하나님이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면서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리고는 여호와, 이들이 여호와라고 착각하는 어떤 것을 낳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낳겠죠? 뭐라고 적겠어요? 실망했잖아요. 아니야, 허무야. Vanity. Nothingness. 하벨. 그게. 이게 뭐야?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꼴 같지 않았으면 낳자마자 얘는 아니야, 보나마나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서 53장. 이 땅에 아벨, 하벨, Nothingness, Vanity로 온 예수를 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봐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게다가 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척봐도 아닌 모습으로,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그걸 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 하벨로 온 어떤 존재가 가인이라는 세상에게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셋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한 몸이 둘로 갈라지는데 그 한편이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벨이 나왔어요. 이 하벨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은 안 놀랄지도 몰라요. 표를 한번 제가 그려왔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4장 1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자, 벌거벗고 동침하는 거예요.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워드 플레이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6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4장 7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 9절 4장 9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4장 11절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으리니,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4장 12절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4장 14절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3장 8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4장 14절 내가 주의 낯을 베었지 못하리니. 3장 24절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얘는 4장 16절 에덴 동쪽으로. 똑같은 단어들이 워드플레이로 계속 나오죠. 아담과 하와, 남자의 여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는 걸 모세가 그 안에 심어두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의 인생의 이 정체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네 속에 죄가 있어, 그 죄가 너를 원할 것이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이미 뱀에게 흙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흙을 다스리지.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를요. 우리가 죄를 못 다스려요. 근데 왜 죄 이야기를 꺼내놓고 금방 가셔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한 일을 벌이시냔 말이에요. 죄 이야기를 꺼내놓고 하나님이 가셔서 제사를 안 받아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가인이 열심히 일해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가치를 챙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한번 안 받았더니 이 안에 있는 죄가 꿈틀거리더니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확 휘저어버린 거예요. 진짜 너 죄 없어? 이렇게. 이게 우리 인생이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 연극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막살내는 게 아니라 인정하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미 흙은, 여자는 뱀에게 먹이로 준 상태고 여자는, 죄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 억제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쇼하지 마 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네가 이 제사를 지내면서 나에게 얼굴을 붉힐 수가 있는 거냐? 요걸 지금 폭로해내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제사 아니면 죽습니다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놈은 진짜 죄인임을 알고 제사를 드리는데 한 놈은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짜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진짜 죄가 뭔지를 알고 제사를 드리냐? 그러면 이 제사가 뭐고 예물이 뭔지를 아니? 이걸 지금 드러내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말씀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말씀이 하는 역할이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특히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예배가 예수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맞아? 이걸 끊임없이 폭로해내는 하나님이 그 가인 안에 있는 죄를 확 뒤집어 엎었더니 금방 살인이 일어나죠. 이게 인간들의 죄예요. 죄의 본 모습. 보세요. 여기서도 죄에게 남자가 맞아 죽죠. 아벨은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러면 가인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자라며. 가인은 나란 말이에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잖아요. 제사와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셔야 할, 그래서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셔야 할 예수님, 그 남자를 때려 죽이죠. 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제사를 이 사람이 와서 가치 없다고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내 제사를 가치 없다고 그래. 그리고는 그 남자를 때려 죽인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결국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신약과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나의 것을 가치 있게, 나의 행위든 뭐든 나의 소산을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든 안 받든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제사를 안 받느냐라고 했다라는 건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괜찮은 자이기 때문에 내 행위에는 요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네가 내 거를 무시해 이거죠. 이게 하나님 살해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 살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우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성환이 뭐니 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처음 자리를 잊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창조주가 없으면 너희들은 존재일 수도 없어. 창조주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존재일 수도 없어. 이걸 알고 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행위도 가치가 있어, 이걸로 상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이러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때려 죽인 가인 되는 거예요. 근데 뭔 상 얘기들을 그렇게 하냐고요. 도대체 어떤 행위가 그렇게 가치 있길래 상상하는지 나한테 한번 먼저 갖고 와보세요. 왜 그게 죄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까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 예수라는 제사가 없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이, 제사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라는 이걸 진짜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가인처럼 왜 내게 상 받을 가치가 없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마귀 새끼라니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라는 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요 도구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십자가 안에 우리 역사와 인생의 그 처음 자리, 없음의 자리, 처음 자리와 그들이 처음 자리를 벗어났을 때 발생되는 결과와,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건져서 살아나게 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희생이죠. Only by grace. 이게 함께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었죠? 카시멸류관. 뭐의 삭제? 생각의, 사고의 삭제예요. 손, 행위의 삭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발, 기동력의 삭제. 내 뜻대로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아담들이 사용하여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도구들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자력 종교라는 게 있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 다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도 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행복에 이르겠다, 구원에 이르겠다가 자력 종교죠. 그 자력 종교의 순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원래 불교 건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오체투지라는 거예요. 오체투지가 원래 상대방의 그 발 밑으로 들어가서 겸손을 보여주고 또 상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체투지예요. 머리 닿아야 되고 손, 발 다섯 개가 땅에 완전히 닿아야 돼요. 라마 승려들이나 아니면 불교인들은 그렇게 몇천 킬로를 가요. 오체투지를 하면서.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절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오체투지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나도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인간들의 오체투지에 쓰이는 걸 십자가가 전부 부수어버린 거예요. 머리에 가시멸류관 씌워버리고 손발에 못을 땅 박아서 오체투지를 못하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오체 삭제! 왜?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지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지 행위를 창조에 보태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지 자리 지키지 않고 지 다리 이용하여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휘브리스 교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너희들의 처음 자리여야 돼 하고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아, 저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벗어버리고 못 손 발에서 못 빼버리고 오체 투지하면서 지랄을 떨면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죽이는 거랑 다가 2번 십자가. 그런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벗어버린 면류관, 다시 면류관 다시 쓰고 손발에 못 박혀 그렇게 죽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야가 3번.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다 들어가 있어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오체 투지의 오체를 끊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창조주 살해범들인 거예요. 이렇게 아벨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형하고 있었던 거고 나띵리스가 되어야 하는 우리 성도의 역사 속 죽음을 역시 함께 모형하고 있던 거예요. 히브리서로 가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은혜 앞에 서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환난이 와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마저 죽었다. 끝.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환난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아벨의 이야기에선 믿음으로 아벨이 옳은 제사를 드리고 죽더라예요. 믿음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노래하죠. 믿음이 이겨서 나를 죽인 애예요. 내 안에 사유된 믿음이 내 밖에 어떤 걸 죽인 애가 아니라 믿음이 이겨 나를 죽인 애예요. 그게 믿음이 이긴다예요. 믿음은 이렇게 아벨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니까요. 아니,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예, 세상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간 게 역사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며요. 그럼 어느 나라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세네 살짜리 애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믿음이 에녹을 다른 나라로 옮겼다는 건 역사 속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게. 아벨이 믿음으로 환난을 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환난이 시작됐죠? 제사 때문에. 제사와 예물 때문에. 그가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제사와 예물 때문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도대체 이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였어요? 제사 때 드린 예물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죠.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뭐냐면 나중에 레위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양의 양뿐만 아니라 첫 것은 다 내 거라 그러죠. 그리고 기름도 내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건 절대로 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아벨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알긴 뭐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골라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 거가 뭐예요? 예수 믿음이죠. 그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나에게 믿음 주신 걸 내가 믿음으로 내놔야 그제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줄을 알았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땅의 소산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가치 있다고 갖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날 것이다 그러면서 소산을 내라 그랬다는 건 땅을 갈면서 야, 땅이 생산해내는 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거구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자기들의 처음 자리를 알으라고 땅을 가르라고 한 건데 그 땅을 갈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해낸 다음에 이걸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고 유대주의란 말이 이것이요. 그게 가인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아벨은. 여러분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던 때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저렇게 가치 없는 걸 예물로 드려요. 속으로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뭐 거지냐? 사람도 안 먹는 걸 하나님께 드려? 가치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당시에 땅의 소산은 인간들의 유일한 먹거리였단 말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힘. 받으시면 이런 걸 받지.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고 그 보잘것없는 아벨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벨. 그 당시에 아무 가치 없었던 거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뭐야 쟤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고 나는 1년에 5번씩 단기 선교 가고 봉사하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뒤에 와서 앉아서 설교만 듣고 가고 그러는데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화 안 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절대 가늠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이는 것으로 계속 가늠하여 판단한단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전히 가인 같은 삶을 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그런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없으면 저 정말 죽을 뻔했네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보잘것없는 세상이 볼 때에는 이 예물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뭐 불성실한 것 같기도 하고 열심을 다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도살할 양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벨이 자기가 드린 재물 취급을 받은 예수 취급을 받은 것처럼 바울이 똑같이 자기가 드리는 예수라는 믿음 그 예수 취급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받은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하나님의 첫 것에게 기름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원고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첫 것에 기름이 부어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그 기름을 부은 여자는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근데 한없이 울었어. 예수님이 그 여자가 기름을 붓자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내 장사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원래 향유는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유 갖고 간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이 여자가 믿음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안 거예요. 이분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걸 안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것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죽냐면 누구에게? 유다에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야 그거 팔면 수십 명을 구제할 수 있는데 착함이죠. 도덕이죠. 윤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세고 썼어. 그거 팔면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데 그걸 거기다 버려! 이렇게 돼. 너의 행위는 가치 없는 행위야. 마치 아벨이 드린 쓸모없는 양 같은 거야. 똑같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임마.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내 죽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벨이 드린 양처럼, 또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깨버린 향유병처럼 보잘것없이 조롱받고 당하고 깨지게 돼요. 근데 그게 예수의 삶이었잖아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증거하신다 그래요. 아벨의 예물이 뭔데 증거하냐고. 어린 양,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첫것 메시아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이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한다예요. 이 여인은 내가 죽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디서든 전해지리라. 똑같은 이야기.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예수의 삶이니까. 그리고 그 삶을 이 사람들이 산 거니까. 그 삶을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Why me, Lord? 그러다가 복음이 나를 확 감쌀 때,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Why me, Lord? 두 번째 Why me?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감격 속에 있냐고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곳으로 가세요. 혹시 여기가 없어지거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곳으로 가세요. 이 예수 이야기 이외에, 십자가 이야기 이외에 다른 이야기 하는 데는 다 가짜. 예수 이야기 해주는 대로 가세요. 그렇게 살고 계신 아벨처럼, 아벨이 바친 양처럼 Why me?를 외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불렀던 그 노래를, 너무 예배 분위기가 칙칙해지는 것 같아서 불러드리고 마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